껌치즈. 아니 맞아. 우리가 만들었다. 단은 아, 이가 아니라 질치기야. 하여라. 넥스. 자,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크림 그렸는데 어떠셨어요? 아, 재밌네요. 아, 저는 개발자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앞에서 모자 그리기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다 같이 저희가 한 팀 아니겠습니까? 팀워크.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이게 중요하죠. 네, 네, 네. 풀세트 만들기에 도전할 시간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네. 주제는 일단 자유롭고 네. 한벌 옷, 신발, 장갑, 무기, 모자, 망토, 의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. 의자도 뭐야? 의자가 쉬는 거 진짜 쉬는 거. 뒤에 막 배경 막. 아니 근데 메이플이 쉬는 게 있어? 의자가 되게 다양합니다. 형 제가 볼 때는 의자는 콘서트 좋아하는 의자로 해가지고. 배경을. 아 근데 잠깐만.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난 이거라고 봐. 너무 우리 걸로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리감 느껴서 안 사기 때문에.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뭔가 가수를 테마로 하든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. 근데 우리랑 연관성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방패 같은 거는 이제 뭐 아미 뭐. 아니 뭐 진짜 콘서트장으로 해도 나쁘지 않지. 근데 뭔가 약간 느낌 약간 어둠 세트 그런 느낌처럼 블랙스완 하면 멋있긴 하겠다가 촤악 해가지고 팍팍 블랙스완처럼 아예 막 깃털 막 백조 흑조 막 팍 촤악 깃털 팍 껌치는 그러면 블랙스완으로 해가지고 그 종류 그 나눠가지고 지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? 해보자. 누군 장갑, 누군 블랙스완 네. 모자, 누군 입으로 떠날 시간에 행동하는 게 낫습니다. 나 무기 한번 해보고 싶어. 뭐야 이거? 무게 봐. 이게 너. 있는데 그 누가 야. 뭘 할지는 이걸 뽑아서 아 진짜? 할 수 있습니다. 막 모자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뭐 옷 이런 거겠네. 나 무기 하면 안 되는데? 나 무기. 내가 나 무기 좀 잘할 것 같아. 나도 무기 아, 한번 해볼게. 어. 근데 그러면 저렇게 들고 있을 때랑 뭔가 우리의 운을 있을 때를 같이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이펙트랑 같이 그려야지. 이펙트는 알아서 이쁘게 잘 꾸며 주실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망토! 정국이 무기 걸릴 것 같아. 무기 걸릴 것 같아. 정국이가 신발 걸리면 안 되는데. 내가 무기 걸리면 안 되는데. 무기다. 어? 무기다. 의자. 어? 의자 화려합니다. 의자 화려. 어, 남자야 무기다. 어? 무기. 야, 큰일 났다. 남자 무기 아니야? 아, 저는 신발입니다. 근데 장갑이랑 신발은 그럴 게 없지 않아? 있어요. 장갑이랑 신발도 나름 많이 팔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장갑이랑 신발 이런 데서 이제 또 능력치 때문에 그쵸, 이거 그쵸. 진짜 정국이가 무기는 난 해봤어. 아니 이거 그냥 아이템 6개니까 싹 다 하나씩 나눠서 그러니까. 그려보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추합하는 게 어때? 예,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죠. 일단 뭐 그래 뭐 자유롭게 해봐. 자유롭게 뭐 그래. 그럼 자유롭게 시간을 조금씩만 해가지고 블랙스완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모자, 신발,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려보는 걸로 어쨌든 추합은 될 거니까 자 재엽 씨 지민 씨 저는 일단 뭐 기본적인 거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옷은 좀 이렇게 좀 크고 일단 한 여기까지 오는 한벌 옷으로 만들었고요 어 뭐 다 어쨌든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눈장식으로 네. 그 칼라 렌즈 비슷한 거 어, 빨간색 네. 눈장식으로 칼라 렌즈 비슷한 걸 만들었고 좋다. 망토는 여기 뒤에 떠다니는 어허. 깃털 떠다니는 깃털을 좋아, 좋은 것 같아요. 망토로 만들었습니다 네. 그리고 잘한다. 모자는 그냥 깃털 하나 큰 거 깃털 네. 하나 큰 거예요 어 신발은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피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, 피 자국이 이렇게 걸어다닐 때마다 이렇게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오, 어 그거 괜찮은데? 그, 아, 그 빨간 자국이 남는 거죠? 네, 빨간 걸어 다닐 때마다 빨간 자국이 남고 딱 한 위치 정도만 네, 그렇게 역시.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좋다 이 세트 효과를 모두 세트를 모두 모으게 되면은 뒤에 이, 큰 흑조가 한 마리가 큰 흑조가 그 배경 없이 그냥 흑조만 스킬처럼 떠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거래 뭐 이런 원래는 이제 망 제가 망토 했었어 날개 했는데 날개 대창이 옆에서 아, 그 안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런 게 있는데 좀 저퀄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? 제가 눈 빨간색 원래 처음에 약간 울프컷 같이 약간 이런 거 좀 뒷머리 좀 더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탁 해가지고 옷도 약간 위에 좀 크게 하늘하늘한 걸로 딱 우리 무대 의상처럼 이렇게 하면 딱 아 근데 원래 망토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우리가? 망토는? 망토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발바닥에 붕대 그쵸 붕대 탁 근데 메이플이 이게 형식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되게 망토라고 해서 꼭 등에 두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뒤에 뭔가 떠다니면 그것도 그냥 망토라는 개념으로 하고 배경처럼 피어싱 화려하게 탁 감사합니다 깃털을 형성했습니다 야 이거 봐 얘들아 수완도야 수완도 깃털
자체가 무기인 흑조도. 흑조도. 아 근데 나도 좀 느낌이 있는 게 지금 이런 게 다 근데 멋있긴 하다. 그 우리랑 연관성 BTS 마크도 약간 들어가면서 어. 아미 마크도 있고 우리랑 연관성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. 연관성 넣었고요. 어, 우리가 만들었다가 있고 이제 깃털이 보면 이런 라인 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해서 멋있긴 하다. 이렇게. 어 근데 진짜 멋있다. 아, 이거 나쁘지 않은데? 그러니까 사실 낯이 뻔하긴 해요. 자 일단 중2병 세트. 네. 자 흑조가 눈알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. 아, 부리를 빨간색으로 해줘야 돼요. 네. 그래서 저렇게 피자국처럼 뭔가 블랙 앤 레드의 조합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별로 소용 없습니다. 아 난 저 안 돼가. 저게 무도회 네. 같아. 저게 있어요. 저 고양이 아니에요? 무도회장 가면이라고 저게 있어요. 뭐 아무튼. 네. 자 이분은 사냥당했어요. 네, 자 저는요. 자. 개인적으로는 모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모자 그냥 한번 그려볼까? 이거 괜찮은데? 어, 심심해서 그냥 중절모에 그냥 깃털 한번 박아봤고요. 중절모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네네네. 그리고 뭐 이제 옷이 있는데 옷은 솔직히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블랙 옷에 깃털이 꽂혀 있습니다. 좀 몇 개씩 이렇게 떨어지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리고 검은 그냥 단도예요. 단도인데 주위에 나온 저거 오란가요? 오란? 어, 약간 그 뭐랄까요? 이펙트인가요? 약간 어, 그렇죠. 약간 이펙트예요. 지렁인 줄 알았어요. 저는 그 일단은 제가 보여준 것과 달리 조금 다르게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. 오케이. 근데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지금 얼굴이 그냥 검해요. 근데 자 이게 도둑이에요, 사실은 도둑. 사실은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 뭐,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. 아 부리가 있네. 이렇게. 까만 가면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검은색이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. 오, 야 멋있는데? 약간 느낌 있는데? 어, 아, 약간 마술사간지로 약간 그냥 뭐 까마귀가 문제인 되지 않으니까. 저 칼 저 뒤로 든 거 되게 좋아요. 저는 칼이 앞으로 근데 뒤로 든 거 되게 좋긴 하다. 뒤로 이렇게 네. 해가지고 메이플에서 뒤로 든 칼이 있나? 제가 모든 캐 시스템까지 알지 못해서 저는 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, 쇼팬츠입니다. 슈트 어. 아니에요? 슈트 이렇게? 하나 저 바디 슈트 아니야? 응. 바디 슈트 아니에요 저거? 어, 상의 하의인데요? 붕대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좀 있어요. 어 저도 그거 있어요. 여기 붕대. 어 약간 저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. 붕대 약간 흘러내리고 우리 무대 의상 맞아.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장갑으로 하면 되겠네. 약간 이걸 장갑으로 하면 되겠네. 오 장갑 오 약간 이런 가면처럼 그래, 이렇게 장갑이지. 하면은 약간 되게 무도회에서 되게 약간 악역. 아 뭐 아 전 아니 날씨 좋은 거 생각을 했어. 진짜 대박이네. 오 야 그러게 신기하다. 아 그렇네. 봉인. 야 근데 무기 두 개도 될 것 같아. 그 뒤에 걸쳐도 될 것 같아. 아 이거를 이제 막도 가잖아. 이렇게 오, 뒤에 막도. 평소에 들고 다닐 때. 잘 그렇다 근데. 이렇게 뒤로 들고 그죠? 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. 했어. 야, 둘이는 넥슨 취직하자, 그냥. 수학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아, 은퇴하고 가, 그냥. 이거 잘 팔겠다, 검은 날개. 어. 저게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는데, 칸이 부족한 거지? 아, 크기가 작아가지고. 약간 낮과 1:1 비율로. 야, 근데 큰 그 날개. 뒤에 뭔가 걸고 있어도 좀 멋있을 것 같아. 그니까, 나 이제 들고 다니는. 아니면 머리에 꽂고 다녀도 되게 망토처럼. 어, 야, 어, 약간 망토 간지로다가 해야 그렇지 않아요? 머리에 꽂고 다녀도 되게 스타일. 아니, 저런 건 등 뒤에서 좀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둥둥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은 너가 얘가 들지 말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. 자 취향만 하면 되는데 예, 그러니까.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사실 대부분의 건 진혁 게 좋은 것 같고 장갑을 이제 태영이의 붕대나 이제 이런 걸로 하고 진짜요? 오케이 자 검 같은 깃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이걸로 네, 선정되었습니다. 검은색 왕깃털 네. 정말 검은색 왕깃털 같은 거 만들어주면 그 포텐에 있는 것처럼 그 만년필에 달려있는 좀 날카롭게 생긴 검은색 왕깃털 저걸 무기로 하고 의자 이렇게 어 의자 여기서 쉬는 거야. 의자 앉아요. 그 애들 맨날 쉬기만 하겠네. 다 해. 공격 못 하고. 오 다 해. 원기 형님 다 하신다니까. 지금 정국이가 검 그리고 있거든요. 지금 실시간으로. 좋아. 오 좋지 않냐? 자 좀 더 의자. 뭔지 알지? 진짜 버리기 싫나보다 이거. 의자. 아, 열심히 그래. 잠깐 자기 거 영업하기 바빠. 자 그래 자 이제 끝내자. 형, 사실 얘가 무기예요. 제 몰라. 네. 셀프기 나왔다. 야 진짜 셀 것 같긴 해. 어. 자 우리 네. 이제 우리 회장님 우리 자. 이제 김 회장님의 브리핑 있겠습니다.
망토는 그냥 이펙트 효과로 이렇게 까마귀 아니 그러니까 깃털과 검은 깃털이 이렇게 날리는 듯한 이펙트 효과로 망토를 주었고요. 모자 같은 경우는 그 그냥 큰 깃털을 하나 이렇게 장식해 두었고, 옷은 좀 이렇게 하늘하늘한 셔츠로다가 크게 남자 여자 옷 공용으로 한벌 옷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피가 살짝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고, 뒤에 이렇게 피가 한두 세 방울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는. 아니면 형 발자국이 검은색으로 하면서 이게 발자국이 세 개 정도 찍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. 내 발 찍을 때마다 이게 깃털 모양으로 그러면 사라져. 피 대신 그림자로 하면 되잖아.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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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피 대신 그림자로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검은색 발자국인데 없어질 때마다 그림자로 사 이게 이 깃털. 야, 박팀장 좋다. 그러니까. 잘 팔리겠다, 야. 형, 피가 아니라 진행시켜. 빨리 진행시켜. 뭐하는지 say something. 다 들어. 신발인데 보라색 저백질 줬어요. 신발인데 맨발이야. 맨발인데 대신 뒤에 이펙트 효과가 생겨서 그치, 걸을 때마다 세 발자국 걸으면 세 번째 게 이렇게 푹 하고 깃털로 사라지는 거지. 그치. 그래. 그런 의미의 신발이고요. 예. 그 장갑은 아까 태영이가 말했던 이 끈. 약간 붕대가 이렇게 늘어지게. 예, 저 이건 무기야. 이펙트가 약간 보라 색깔 들어가도 괜찮겠긴 한데. 괜찮지. 그러니까 그거는 무기 이렇게 때렸을 때 이펙트에 검은색, 빨간색, 보라색이 섞이면 뭐. 그렇지. 아니면 저 낫을 그 보라색을 좀 섞어가지고 그렇지, 여기에 검은색, 의자를 보라색으로 네, 하고 싶네. 네, 메인 무기 색깔이 네, 하고 싶네. 오케이, 또 있나요? 뭐 그래서 세트를 다 모으면 뒤에 이렇게 그 흑조가 한 마리 떠다니는 거죠. 네, 신수처럼 중요하지. 의자에 앉으면 커다란 신수 의자에 앉으면 나와요. 박팀장 진행시켜. 자, 그리고 무기 보여드릴게요. 자, 무기 이거 가리고 자, 여기 마지막 이 왕깃털. 왕깃털을 딱 왕깃털 다 이만한 왕깃털 이만한 약간 만년필 느낌 아시죠? 만년필 마음 아파 이거 아니야 열심히 그러는데 근데 나 저거 좋은데 저건 뭐야 옆에 저거는 뭐 검토해 주시는데 아무튼 이건 B 아니고 A안 의자 앉았을 때 저 뒤에 나와야 되겠다. 아니 이거 심지어 맨 마지막에 그린 거야. 그러니까 정확히 마지막에 이만한 깃털로 때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깃털로 이렇게 그냥 왕깃털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이게 부유 신발입니다. 저 어쨌든 떠 있죠. 왜냐면 새잖아요. 오케이 블랙스완이 새니까 신발은 떠 있어야 됩니다. 발자국이 어떻게 돼? 그 다 떠 있죠. 떠 있는데 발자국이 거기 사이에서 이렇게 또 흘러 나와요. 오케이, 좋아. 자 마지막 설치. 설치. 설명하세요. 자 의자입니다. 어디? 아니 우리 저 끝에 앉아 있을까?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. 자 엉덩이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. 지금 검.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. 여기 오른쪽 엉덩이 왼쪽. 의자가 돼. 아 그렇게 크다고? 제가 한 번만 얘기해봐야 아 해봐요. 핸드폰 참. 이게 한 손 거네요. 얘를 그냥 이렇게 슉 이렇게 때려요. 얘를 이걸로 이렇게 슉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. 귀여운데? 마지막으로 지금 건 우리가 만든 거 뭐 한 세트가 있고 또 다른 한 세트는 뭐 BTS를 상징하는 패키지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는 합니다. 풀 세트로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넥슨에서. 와 메이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그거 나오면은 아니면 진짜 뭐 아미밤 컬렉션 이런 거 해도 되고. 야 아미밤 할래 그냥? 오케이 아미밤 컬렉션 어때요? 블랙스완 좀 멋있게 했으니까 이번에 귀엽게 해야지. 인간 아미밤으로 가는 아미밤 호빵처럼 이렇게 아미밤 세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미들끼리 모여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귀여우니까. 아 그리고 그냥 일반 유저들이 봤을 때도 너무 웃길 것 같아. 아미밤들이 막 한 100명씩 돌아다녀봐요. 아미밤 컬렉션 해가지고 그냥 검은 옷에다가 이 모자 그다음에 무기도 아미밤. 그렇지. 신발도 아미밤. 그렇지. 망토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옆으로 아미밤. 그렇지. 의자도 이렇게 아미밤. 그렇지. 아니면 막 표창 같은 거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. 아 귀여울 것 같아. 뭐 투척 무기. 투척하면 터지는 거지 펑. 폭주 터지. 중요한 건 이제 BTS를 상징. 아미밤. 왜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컬러라든지 이런 거 말하세요 아미밤.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잘 숙지하셨죠? 이제 의견이고 그냥 사견일 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얼마나 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자 모든 디벨롭을 부탁드립니다. 달려라 넥슨. 자 아 근데 잠시나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메이플이라는 게임이 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여기 멤버들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게임이고 사실 지금 이렇게 사실 게임이 장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죠. 네, 근데 정말로 17년, 18년을 거의 이어서 굉장히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게임이고 저희도 간만에 게임 역사상 빼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. 전무후무한 그쵸? 게임입니다. 너무 저희도 즐거웠고 어떻게 저희 블랙스완이나 앞으로 나올 뭐 아미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룩들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감사합니다.
맥스터리 파이팅! 맥스터리 맥스터리 와, 아, 대박이네요. 드디어 나왔나? 나왔다고 합니다. 오, 또. 아. 야! 야, 이게 그거네. 우리가 아~ 만든 거, 우리가 만든 거. 너무 기대돼요. 그럼 한번 볼까요? 네. 자, 여러분들, 저희가, 그, 넥슨에서 네. 만들었던 그 메이플 스토리 아이템들 있잖아요. 네. 네.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, 지금.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게요. BTS 목마탄 원키. 아, 이거 진영 거 아니야. 예. 형이랑 닮았네. 있어요. 귀엽다. 아, 근데, 저는 형이 이미 만들 때부터 생각했는데, 예.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기발한 것 같아. 귀여울 것 같은데? 근데, 개발자 얼굴이. 근데 혹시 원키 형이 인기가 많나요? 윙키 형 아닌가? 아, 윙키. 윙키 형 인기가 많나요? 실제로도? 원키래요. 원키네요. 원키 형이요. 아, 계속해서 한번 봐볼까요? 네, 계속해서 바로 보시죠. 자, 다음은 시작이 좋아요. 아, 슈가가 만든 원해라는 아이템인데요. 원해. 아, 이게 원해. 아, 이게 뭘 원한, 이게 뭘 원한 걸까요? 건물주가 되게 원한 걸까요? 그렇죠. 네. 디자인이 넥슨 빌딩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거 그대로 빌딩. 구현했어요. 이걸 머리에 쓰시면 넥슨 빌딩을 가질 수 있어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메이플을 점령해버리겠다. 그렇죠. 이 메이플은 내 것이다. 자, 그럼 다음은 세계수의 빛. 이거는 저희의 리더. 아, 이거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제가 했는데. 가 만들었는데 아 이쁘죠. 아, 이런 아이템이 이뻐요. 근데 예쁘네요. 아, 이런 아이템이 네. 이뻐요. 네. 그때 디자인할 때는 이런 모양 아니었어요. 디자인 사실 그 교류를 하고 소리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. 메이플 스토리가 사실 디자인 팀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어요. 아니, 근데 사실 너무 저도, 이쁘게 뽑아가지고 저도 디자인 때문에 메이플을 다시 하고 싶 몇 번 다시 너무 귀엽잖아요. 네. 사실 캐릭터들이. 이게 꾸미는 게 그 로망이었거든요. 그렇죠. 왜 로망 안 하세요? 아, 저는 다음은 누구냐? 어, 제이홉프가 맞는 호프 모자인데 이것도 인기 있어 보여요.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되게 존재감이 있네. 되게 깜찍한 모자라서 제가 봐도 이것도 좀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모자예요. 이런 식으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사람들이 그렇죠. 많아요.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정국이 형 만든 소우주라는 모자 아이템인데 이쁘네요. 근데 형이 정확히 짚어주셨잖아요. 아, 이런 아이템 좀 많다.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이 여기 달린 그 행성을 못 봤어요. 행성을. 아, 행성이 뒤에 반짝이는 것만 있을 줄 알고 아 이거는 좀 흔한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토성이 있다. 네, 행성이 있는 거를 보고 아 이 디자인도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. 다음 지민이가 만든 메이플과 함께한 시간인데 이게 근데 이 원래 그 접속해 있는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. 걸로 하지 않았나요? 날짜. 네. 아, 태어난 지 며칠 됐다. 아, 그럼 재밌네요. 그래, 그럼. 그게 누적 그럼 약간 그런 거네요. 그럼 몇천일 됐다 이거잖아요. 진짜 오래된 캐릭터들은 진짜 막 10년 이상 된 캐릭터도 그렇지. 있잖아요. 제가 만들었지만 4,000살 되겠네요. 인기 좋을 것 같은데요? 아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2003년에 만든 계정이 아직도 있어서 만약에 접속을 한다면 지금 횟수는 17년이거든요? 네. 17 곱하기 대충 360이면 거의 5,000... 뭐야? 한 6,000까지 나오겠네요. 입과세요? 자, 다음은 BTS 빅 가면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확실히 깜찍해요. 솔직히 너무 귀여워, 이거. 이거 너무 깜찍하고 에이. 인기가 아.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점이 있어요. 뭐예요? 이거를 끼면 공격력이 떨어집니까? 딴 거랑 조합을 못하고 이것만 해야 돼요. 아, 그쵸. 네. 조합을 못하죠. 하지만 인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갔는데 이게 뭐예요? 블랙스완 세트가 아마 나와있을 거 같은데 이게 그때 했던 네. 거? 아 진짜 궁금해. 이거 착용하는 게 너무 궁금해. 블랙스완 모자인데 예. 요 깃털. 아 요거다. 요거 하나로만 애칭이 맞아. 모자보다는 이런 게 조합하기는 편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자, 다음 귀걸이. 아 귀걸이구나. 귀걸이잖아. 귀걸이. 그러네. 맞지? 귀걸이 꼈네. 지금 잘 안 보여. 아 그렇네. 뒤에도 보라색이어서 우리가 그래. 귀걸이도 나오는구나. 그리고 다음 상의를 깼는데 상의? 러브 인 스완. 그거 맞네. 이거네. 백조 됐다. 아 흑조 됐다. 예쁘네. 그래, 나쁘지 않지. 나쁘지 않지.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잠깐만. 이건 뭐야? 아 이거 끼고 장갑도 같이 낀 거네. 그 다음 장갑.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. 메이플은 이 사소한 디테일이 중요해요. 그렇지, 그럼요. 사실.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. 네, 이 귀걸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게 그렇죠. 중요하기 때문에. 도치가 있어야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은근 이 디테일 하나 신경 쓰이게 하거든요. 어? 사이렉 사이트 뭐야? 이게 제가 봤을 때 신발이에요. 보시면 둥둥 뜹니다. 오! 이게 맨발에 둥둥 뜨는 거. 뜨는 게 인기 많다고요. 이게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아이템이에요. 네. 좋아, 일단 먹고 돌아가죠. 네, 그리고 네. 다음 마지막으로 라스트 페더라고 저희 무기 깃털 큰 깃털 만들잖아요. 마지막에. 무협제. 야 나쁘지 않아요. 다음 명찰 말풍선, 반지랑 말풍선 반지 끼는데. 말풍선은 뭐? 말풍선 얘기해 줄 거예요 아마. 네.
블랙스완 명찰 궁금해요. BTS 보고 있나 이렇게. 아, 오, 오, 느낌 있는데? 예쁘다. 네, 이 자체만으로도 세트가 이쁜 것 같아요. 보라색으로 네. 맞추셨네요. 네. 보라색이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자,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스완 세레나데라고. 아 이게 뒤에 효과구나. 아 이게 망토네. 아, 맞죠, 효과. 깃털 약간 이게, 날리듯이. 이게 망토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. 어, 약간 뭐 떠다니죠. 이쁘죠, 이쁘죠. 이거 멋, 이거 좋은데. 스완 이거 이런 느낌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다 구현해가지고. 아, 맞다. 제가 구현한 거 아니고. 블랙스완 꼈어. 칭호, 이게 칭호네. 블랙스완이라고 아, 칭호가 따로 있는 거야. 아, 오케이. 그다음에 이 오닉스 스완이라고 제가 봤을 때 오닉스 그, 스완. 그 이 아이템들을 모두 모으면 주는 그 아, 자리 네. 그 의자? 아니, 의자 설치? 의자 말고 그 뒤에 따라다니는 그거 배경? 같은데. 네, 여기 뒤에 아, 보시면은 이 누르면 이렇게 뒤에 어, 자리네. 네. 다 모으면은 다 모으면 근데 다 모으면 이게 맞죠? 이게 뭘 뜻하는 거죠? 패키지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. 합니다. 네. 이거 말했던 이거 말했던 그 걸었을 때 나오는 효과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. 아, 아 형님 피아니, 이건 피아니요. 제가 했던 거잖아요. 네. 또 제가 아이디어 줬던 거. 지민 씨의 의견이 요게 네. 잠시만. 저도 별로. 사라지는 거. 이 뒤로 가시면 어, 이 말풍선 이렇게 나옵니다. 아, 이쁘네요. 사실 보라색으로 했던 말풍선이 여태까지 좀 귀해요. 별로 아, 없어요. 보라색이 아. 좀 레어다. 네. 이게 의자예요. 오. 오. 좀 오. 이쁘죠. 의자 굉장히 굉장히 화려하다 해야 되나? 오케이. 오케이. 좋습니다. 예쁜데요? 네. 멋있는데요? 아니, 일단 이 발자국이랑 이 뒤에 이게 멋있어요. 저 망토, 망토. 가,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가 어디예요? 부위요? 부위라 약간 소고기도 아니고. 네, 저는 글쎄요. 저는 망토인 것 같아요. 저는 그 말풍선이 예뻐요. 어, 말풍선 예쁘죠? 어. 말풍선 예쁘고 이거 머리에 낀 거 예쁘고 옷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데미지 스킨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는데 아, 그것들의 인기가 있어요. 오! 오! 우와! 우와, 야 이거 이쁘게 나오네. 우와. 이번 데미지 스킨 이쁘게 잘 뽑았네. 좀 멋있는데? 멋있는데요? 우와. 나는 글자가 이러다 우리 나중에 데미지 스킨만 남는 거 아닐까? 데미지 스킨은 이쁜 거 같아요. 네. 네. 이게 아미밤 아이가? 우리는... 어, 아미밤 이게 아미밤인가 보네. 어? 아미밤 모자. 어? 아. 귀여울 삐린데? 아, 퍼플 옷. 아미밤. 아, 와, 이게 또 귀엽네. 무기 아미밤. 뭐 아미밤 어딨어? 아미밤 어딨어? 그거 아, 태형이 만든 비, 비강이다. 거. 그래. 와, 귀여워. 너무 귀여운데? 야, 돌아가요. 저렇게 만들었네. 와, 미쳤다. 나 블랙스완보다 이게 더 좋은데? 이게 더 잘 나온 것 같은데. 야, 이... 자, 이게 뭐냐? 결국 우리 집, 우리 위에는 아미 여러분들이 있다. 아, 대박이네요. 아미와 함께하는 밤. 줄여서? 아미밤. 그렇죠. 아. 이렇게 저희가 만든 아이템들을 잘 봤는데 어떠세요? 와, 근데 사실은 일단은 너무 개발해주신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구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 도트 찍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, 너무 힘들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직접 그린 거가 이렇게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귀엽게 꾸미는 것도 어느 정도 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.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기쁩니다. 뭔가 내 새끼 같고 저희 팬이 아니신 분들도 한 번씩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? 그러니까, 귀엽지 않을까? 네. 맞아요. 모르고 보고 계십니까? 웨이프 유저님들 그런 것 같아요. 좀 사십시오. 아 저희도 또 한 번쯤 다시 해볼 그러니까. 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나도 네.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. 되게 출시날이 어. 기다려질 것 같아요. 네, 이쁜 것 같아요, 되게. 오케이. 아 메이플 M이구나. 어 나왔네. 메이플 M에서도 원래 있잖아. 와우. 실제로도 나오고 이거로도 나오는 거 아이가? 형 여기에도 데미지 스킨이랑 이런 게 있어요? 이거 형이에요? 어, 형이구나. 어, 너네네. 와. 꼈다 이거. 와 밀크. 뭐야? 너 뭐야? 야, 누 캡틴인가? 걔가 스킬 썼어. 이게 오토 있네 자동차냐? 저는 나이트워커인 것 같은데 아 얘네 돌아다니는 거 귀엽네요. 이렇게 저희 사냥터로 한번 가시죠. 어 형. 형 어디 사냥터 어디예요? 여기로 가면. 형 나 너무 귀여워요. 마가티아 사냥터 가자. 그게 그 라이딩 그거예요. 이거 오케이. 광역 딜. 아! 제가 스킬 하나 썼습니다!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네. 이쁘게 어,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,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블랙스완 세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마 세트도 많이. 네. 이마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자,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, 진씨. 형이 해줘야죠. 네, 이렇게 저희의 피와 땀과 눈물. 눈물까지는 안 흘렸지만, 네, 들어간 아이템.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열심히 입고 다닐 예정이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굿.